자, 그러면 선물과 선도의 차이점, 지금까지 본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는요, 장내에서 하죠. 거래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소를 이렇게 약자로 쓰죠.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외. 선도 거래는 장외에서 하죠. 장외를 보통 OTC라고 표현합니다. 자, 거래 금액은 표준 단위로 합니다. 내가 주문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선도 거래는 합의만 하면 제한 없다. 그 다음에 가격 형성은 선물은 시장에서 형성되죠. 그리고 신용 위험은 거래소에서 보증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용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이죠. 그런데 선물 거래는요,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신용 위험은 더더욱 없고요. 거래소에서 증거금 받아놓고 일일 정산하니까. 뭐돈 계속 빨린다 그러면은 강제로 쫓겨나갈 수는 있어도 남의 돈 띄어먹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요, 증거금 납부하고 일일 정산하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실무인수도가 아니라 중간에 나갑니다. 반대매매로. 중도 청산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만기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물 만기는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3, 6, 9,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이요. 자, 그 다음에 선도 거래는 뭐 여기까지 봤죠? 가격 형성은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됩니다. 그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은요,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배째라 할수 있습니다. 이건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거금 일일 정산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는 증거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인수도는 대부분은 실무인수도인데 실무인수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NDF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NDF입니다. NDF는 Non Deliverable, 뭐, 그 다음에 Forward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차액 결제 선물한, 여교의 선물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NDF는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된다라는 거, 이런 거좀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는 때니까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실물 인수도라는 거 하고요. 되게 청산 방식이다, 또는 현금 결제 방식이다, 또는 차액 결제 방식이다, 현금 청산 방식이다라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찜찜해서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다고 가정해요. 둘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했냐면 뭐 선도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뭐 선도든 선물이든 어쨌든 뭐 편한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A 회사 주식이, A 주식이 분명히, 분명히 한달 후에 만 원은 넘을 것 같아. 만원 넘을 것 같아. 이렇게 갑은 생각했어요. 근데 을은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돼. 무슨 A 회사가 만 원이래. 만원 절대 넘을 수가 없어. 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자, A 회사 주식에 대해서 갑은 만원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을은 만원 미만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얘네들이 드디어 내기를 하게 됐어. 좋아. 그러면 갑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만원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달 후에 내가 이 A 회사 주식이 얼마가 됐든 내가 만 원에 살게. 너만 원에 팔어.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을한테 이런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나는 A 회사 주식을 을에게 한달 후에 무조건 만 원에 산다. 만 원에 산다라는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원시적 형태의 선물이나 선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을은 이제 무조건 이제 만원 받고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을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야, 을 입장에서는 A 회사 주식이 만약에 8천 원 되고 9천 원 되면 나는 무조건 8천 원, 9천 원짜리 만 원에 팔수 있으니까, 을은, 자, A 회사의 주가가 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거고, 갑은 분명히 만 원에 이 A 회사 주식을 사기로 한 거니까 A 회사 주식이 만원 이상이 되기를 바라겠죠. 또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자, 한달 후가 됐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한달 후에 이 기초자산, 이 원본자산, 요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12,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갑은 좋아 죽겠죠. 갑은 좋아 죽겠죠. 왜? 12,000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살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을한테 가서 이럽니다. 을한테, 야, 너, 내가 계약서를 딱 보이면서 내가 너한테 A 주식을 무조건 만 원에 사게 됐잖아. 너 계약을 좀 이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면 만 원짜리 요 계약서를 딱 보여주고 들이밀고 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줍니다. 줘가지고, 야, 너 A 주식 만 원에 내놔.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열받겠죠. 열받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잽싸게 주식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주식을 사옵니다. 주식을 사고 얼마를 줍니까? 12,000원을 줍니다. 12,000원이 됐으니까. 그래놓고 이 주식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주식을 건네줍니다. 자, 이렇게 당초에 약정했던 금액을 받고 실제 당초에 약정했던 실물을 건네주면서 이 계약을 끝내는 원리 의무 관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실물 인수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물 인수도 방식. 자, 그런데 이 실물 인수도 방식은 굉장히 번거롭죠. 번거롭죠. 매도자가 실제로 주식장에 가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또 넘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을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야, 내가 어차피 주식을 12,000원 사서 너한테 주나? 어? 내가 12,000원 줄 테니까 네가 주식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네가 나한테 줄 돈 10,000원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줄 때 돈을 줄 때 주식으로 사주지 않고 12,000원이 어차피 주식이 12,000원이니까 네 돈 10,000원 안 받고 내가 2,000원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 청산할 수 있죠. 그죠? 한 방에. 뭐 10,000원 받고 주식 주고 이럴 필요도 없고 10,000원 받고 12,000원 주고 이럴 필요도 없잖아. 그냥 너하고 나하고 줄 거 받을 거 통치고 2,000원만 순수하게 너한테 줄 거 있지. 그래서 2,000원만 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겠죠. 요 방식으로 계약을 끝내면 청산하면 요 방식을 현금 결제 또는 차액 결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물 인수 방식이 많겠어요? 현금 결제 방식이 많겠어요? 자, 이건 뭐 시장마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선물의 경우에는 현금 결제가 주식 관련 금융 선물에서는 현금 결제가 더 많습니다. 현금 결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결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파생상품 시장, 장내 시장에서는 거의 현금 결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장외 파생상품은 이제 실물 인수도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결제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와 현금 결제 또는 차액 결제 또는 현금 청산 이런 용어를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물 인수도와 현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파생상품은 이제 파생상품하고 원본 상품 즉 오리지널스하고 차이를 알았어요. 파생상품은 자체는 가치가 없다. 그 계약 자체는 가치가 없는데 이 원본 상품인 오리지널스 또는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는 기초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파생상품의 종류를 한번 보죠. 이자율, 환율, 주가, 원자재 한창 많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기초자산, 원본으로 삼습니다. 오리지널로 삼아가지고요. 요 가격 변동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치가 결정돼요. 네? 그리고 시장 변수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매매를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용되는데 파생상품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 통화 관련 파생상품, 통화선도, 이게 선물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통화선물, 통화수합, 통화옵션, 그 다음에 이자율 상품으로 FRA라고 해서 이자율 선도계약, 그 다음에 이자율 선물수합, 옵션, 뭐 엄청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후, 원자재,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을 보는데 이건 가볍게 한번 보셔도 돼요. 자, 일단 파생상품은 위험을 떠넘기는 기능이 있어요. 이때 위험 떠넘기는 사람을 해저라고 그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위험을 떠안는 사람을 투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투기자가 미쳤나요? 위험을 떠안게. 그러니까 투기자는 위험을 떠안는 대신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해저와 투기자가 서로 다른 어떤 미래 시장 방향성에 확신을 가지면서 게임을 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전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요.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 또는 옵션 시장에 가격 움직임을 보면 아,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낮더라도 선물 가격에서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가격 예측 기능이 있다. 이렇게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얘기하죠. 이 가격 발견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거 Price Discovery. 이게 Price Discovery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가격이 왜곡되면 선물 시장이 작동을 해요. 스스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 가격 왜곡 현상을 개선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커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금융 상품도 쏟아져 나오죠. 이거는 파생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은요. 일단 표준화된 계약이 있어요. 이건 뭐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가 채무 이행을 강행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파생 상품은 거래소 안에서 하는 건데 이 거래 상대방이 돈 떼먹고 가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안정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돈 관계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돈. 이거 아주 굉장히 투명하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 불이행 방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제 안정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거금이 있고요. 일일 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 제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증거금이라는 게 미리 걸어놔야 돼요. 돈을 걸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뭐야 일일 정산해요. 하루 단위로 정산해서 통장에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내가 돈을 땄다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돈을 잃었다 하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시장에 대해서 남아있고 싶지 않다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한 포지션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손익이 제로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 안정화 제도가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증거금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증거금은 처음에 만약에 선물 금액이 이만큼 된다 그래도 이만큼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만약에 선물 거래 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100에 대해서 증거금을 예를 들어서 15%만 즉 15만 내면 일단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 개시할 때 15원만 있으면 100짜리 물건이 있는데 15원만 있으면 거래가 된다. 매수나 매도 주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계속해서 일일 정산하면 돈이 나왔다 들어왔다 그런단 말이죠. 하루 단위로.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밑으로 가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유지증거금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를 제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시증거금은 이만큼이고 유지증거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막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1일 단위로 내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 증거금을 채워넣으라는 어떤 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래를 한다 그러면 거래 주문창에 떠요. 그러면 그걸 마진콜이라고 그래요. 증거금을 영어로 마진이라고 하고요. 마진을 채워넣으라는 그 전화가 옛날에 전화를 했다 그래요. 요즘 전화는 안 하지만 마진콜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걸 증금 채워넣어야 되는데 채워넣을 때는 어디다가 어디까지 채워넣어야 돼? 유지증거금 수준으로 채워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요거 뭐야?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채워넣어야 돼요. 이걸 추가증거금 또는 변동증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니셜 마진, 메인테넌스 마진, 그 다음에 이거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추가증거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개시, 유지, 추가증거금 이런 용어는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금 용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수업이라 크게 부담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